어이야, 이분 상문 들었다. 에? 아주 살해를 당했다거나 자살을 했다거나. 아까 맞추셨어요, 사실. 트로트 가수 한분 자살을 했어. 백날 전보면 뭐합니까? 기도빨 좋은 명당을 찾았는데요. 청주 최대 규모의 기도도량, 3대째 굴의 화엄사 스님 집안으로 운이 풀릴 수밖에 없는 신비한 항아리 상승초가 타고 있어요. 방울을 흔들지 않고도 스님처럼 수줍게 점을 보는 음플러스가 다섯 번째로 선정한 이곳은 바로 청주 상승법사가 되겠습니다. 상승법사의 초특급 필살기 365일 소원을 빌어드리는 산신인등 20년 만에 공개합니다. 살면서 상승법사님이 한 번은 필요하실 거예요. 오늘부터 당신은 잘될 수밖에 없어요. 예. 이분 사주 예. 80년 예. 여자 안 부를게요. 맞춰봐요. 맞춰봐. 맞춰봐요. 어이야, 이분 상문 들었다. 에? 누가? 이분 상문 들었어. 누가 들었어요? 보니까 자기 어떤 직계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무슨 뭐 어디 상가집에 갔나, 상문이 든 어떤 그런 환경에 처해 있나. 어? 그래서 상문이 우리 그 들었다 그래. 그러면은 상문이 들게 되면은 네. 이분의 사주로 봐서는 어떻게 됐냐?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니야. 네. 신의 몸주란 말이야. 네. 신명의 기운이 있는 분이라. 그러면 흥이 많아. 네. 흥이 많고 남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주란 말이야. 네. 이런 사주가 신이 몸에 있다 보니 상갓집이나 이런 데를 잘못 갔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그 우리가 상문 든다 그래. 상문이 들게 되면 몸이 아파.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고 갔다 가면 술 먹으면 어떻게 돼? 술을 이렇게 먹는다 이 말이야. 아. 갔다 가면 어머머머. 이분 술 좋아하나? 어떻게 또 비슷한 공수가 나오네. 피디님들인지 모르시니까. 이분 술 좋아해? 그래 하여튼 밤마다 술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상문이 들게 되면은 네. 그럴 확률이 많아. 그래서 이거 빨리 상문을 벗겨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남편하고 관계 네. 이분 결혼했죠? 유부녀 여자. 그래. 남편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까딱 하면 뭐라 그래. 그 겉보기에는 쇼윈도 부부라고 해야지. 겉보기는 참 좋다만 뒷면으로 가서는 둘이 티격태격 자존심이 세고 주장이 세고 주장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 남자를 흑흑 잡아먹으려고 이 표현보다는 네네. 남자를 좀 누르려 그래야. 그래요? 그리고 여자분이 굉장히 어떤 직성이나 어떤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이라. 그리고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 초년에 엄청 고생을 이분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분이라. 정말 개고생을 했어요. 초년에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보니까 막 네. 왜? 이분도 내 네. 사주를 가만히 둘러보니 평범한 사주가 못 되고 네. 만인에게 즐거움을 줘야 되는 사주다 보니 네. 예능이나 어떤 그 뭐 가수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왔다 행복을 줘야 되는 사주란 말이야. 예, 근데 비슷해. 초년에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사주라. 왜 고생? 어떻게? 제대로 성장을 못하니까 네. 또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게 안 좋아서 고생을 많이 해야 돼. 뭐 하다못해 밤업소 막 이런 데도 막 다니면서 밤무대? 이런 데 다니면서도 초년에 좀 고생을 해야 되고 직업이 본격적인 내 직업을 갖기까지는 여러 가지 고락이 좀 많아야 되는 가정적으로 내 주변의 환경 뭐 부모 형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별로 덕이 없는 사주라. 이런 사주가 고생을 많이 해. 그래요. 그리고 직업이 그냥 단순하게 지금의 어떤 위치로 봐서는 직업이 딱 고정이 돼 있는데 그전 상황을 보면 직업이 여러 가지가 보여. 아, 변화무쌍 있다. 그렇지. 직업이 여러 가지가 보여. 뭐 별걸 다 했어 이분이. 근데 나 갑자기 궁금한 게 누가 죽었다 소리만 들어도 상문이 들 수가 있나? 아니 그런 건 그런 건 없어. 그 상문을 타는 사람이 있고 네. 안 타는 사람이 있고. 아, 꼭 다 타는 건 아니고. 그렇지. 예를 들어서 네. 저 같은 경우 어때요? 뭐 우리 이제 보신 분들 또 저를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가까운 분들 상을 다 간거나 그럼 저 틀림없이 인사 가잖아요. 인사 가서 부주하고 가도 돼요? 나는 가. 오. 왜? 원래 안 가는데. 나는 가. 돈만 보내잖아 그냥. 아니. 나는 가서 가? 가서 인사도 드리고 참배도 하고 이렇게 옵니다. 나는 그런 걸 안 타거든. 근데 특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 나도 조심을 해. 왜? 굉장히 안 좋게 가신 분들. 뭐 아주 살해를 당했다거나 자살을 했다거나 이런 데는 저는 가급적이면 안 가. 하지만은 노년에 네. 이제 어떤 생을 다 이제 백수를 누리고 마감을 할 때 이런 데는
결혼식이나 이런 데는 나는 바쁘면 안 가지만은 초상집이라 그러죠. 상가집은 무조건 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야. 저요 장례식장 가서 갔다 온 날 이틀을 누웠거든요. 그런 분이 있어. 응, 내가 누웠어. 타는 분이 있고 나같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신령님을 업고 신장이 네. 또 강하잖아. 이런 경우에는 좀 타질 안 해. 그리고 내 어떤 마인드가 잔치집은 안 가더라도 초상집, 상가집은 나는 무조건 간다. 나는 이런 마인드야. 그러면요 이것도 보이시나? 지금 상문 아까 들었다고 먼저 나왔잖아요. 여자로 보여요? 남자로 보여요? 이게 지금 남자 같은데? 그래요? 약간 남자 직성이 좀 있나 그러면 그분이? 그런가? 나는 갑자기 누가 떠오르긴 했거든요 사실.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꼭 성품이 남자 같다. 그래요? 하긴 막 돌아다니니까 그럴 수 있겠다. 어찌됐든 간에 막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네 나오시는 대로 그렇게 보여. 아까 맞추셨어요 사실. 이분 가수고 다 아시는 분인데 그 트로트 가수 한 분 자살을 했어. 자살? 아,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랬잖아 자살이나 타살이나 이런 상가집은 가급적이면 좀 직성이 약하고 내가 몸주에 신기가 좀 있다 이런 분들은 안 가시는 게 좋아. 가면은 꼭 틀림없이 갔다 오면 탈이나 그리고 자기도 알게 모르게 안 하던 행동을 해. 막 술을 먹는다든가 몸에서 짜증이 나고 막 욕을 한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이런 일이 그래요. 벌어져. 이분이요 이분은 가면 안 돼요? 지금 이 여자분은 지금 사주 넣은 이 여자분 내가 보기에는 안 가도 되는 분인데 네. 어떤 신수가 불안할 때가 있어. 아 매일 뭐 매년 해년 매일 그런 게 아니고 내 신수가 딱 겹칠 때가 있단 말이야. 아 해운이 안 좋을 때. 그래서 이때 재수 없게 딱 걸리는 거야. 그러면 맨날 집에서 그냥 이렇게 정말 술 먹어요 그분. 술 많이 먹어요. 그런다니까. 네. 그럼 나중에 큰일 나. 결국 자기 몸만 망가져.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자살을 했다. 자살한 사람은 원래 저승에서도 안 받아줘. 그래요? 안 받아줘. 그렇기 때문에 구슬하는 거야. 구슬하는 게 뭐냐? 내가 비록 자살을 했지만은 이런 벌전이나 자살 벌전 업을 이렇게 우리가 신령님자를 고하면서 다 빌어서 그렇지. 풀어서 이렇게 해드려서 상처나게끔 하는 거야. 지금 그 여자분은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돌아가신 분은 자살하신 분은 여자거든요. 아 그래 근데 왜 남자처럼 보이냐? 근데 이제 남자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는 게. 워낙 트로트 가수가 여자처럼 살지는 막 강하게 돈도 벌어야 되고 가장 역할을 많이 하니까 나는 이거 남자인 줄 알았다. 여자예요 사실. 그래요? 근데 직성이 꼭 남자 같다. 그렇게 느껴지는 뭐야? 대로만 얘기하니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찌됐든 예. 인간적이세요. 이제 손님 중에 이렇게 전을 봤는데 아닌데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오늘 좀 기가 딸려 가지고 본인이 좀 사주가 엄청 강해 가지고 내가 눌렸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점이 안 나오네요. 아 나 진짜 그래. 점이 안 나온 적도 있긴 있어요. 안 나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뭐 사람이잖아. 네. 할아버지 신이 매일 뭐 어떤 신령님이 내 몸에 계신 것도 아니고 안 나올 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어떤 사주를 잘 봐드리기 위해서 네. 그 시간을 잡고 예약을 하고 좋은 날 좋은 시에 봐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너 뭘 하지 마세요. 네. 안 잡아준다고 난리야. 날짜 안 잡아준다고. 그럼 이 여자분은 일단 그 상문 먼저 얘기가 나왔고요. 네. 하나 더 충고나 조언해 주실 거 있다면 이분은 네.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어떤 천도를 해드린다든가 네.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가족도 아닌데. 뭐 어때? 남도 해주는데 우리 길 가는 사람 물도 떠주는데. 아 그러긴 하지. 그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살하거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오죽했으면 자살했겠어요? 안 그래요? 누가 돌봐줘? 가족들이 뭐 누가 해줄 거야? 가까이 그래도. 보니까 친한 분 같은데 해주면 좋지. 그래.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본인한테 지금 몸에 어떤 흔적을 주니까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해드리고 나면은 네. 그만큼 덕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렇죠. 귀신을 공짜밥은 안 먹죠? 아유 그럼요. 내가 베푼 덕은 언젠가
어느 때 내가 원하는 때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네. 그 덕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아, 저축은 된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장윤정 씨 사주였어요. 아. 아까 상무는 깜짝 너무 정말 깜짝 놀랐고 나는 연예가 뉴스를 많이 보니까 가수 혜수 씨가 네.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여자예요? 여자인데 그냥 좀 남자다운 직성이 있나 보죠 뭐. 아 그렇겠지. 오케이 오케이. 네, 뭐 직성이 남자다운.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